어이가 오랜만이네. 어? 오랜만이야. 살이 더 쪘어. 빠진 거 빠진 거. 하나 한 번. 어려운 결정인데 캠브리지어 에피소드 팬들 위해서 대표 선수다운 모습으로 결정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. 팬들이 많이 기대하겠는데? 네? 요즘 모습은 여기서 또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곳에 또 대표 경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게 FC서울의 희망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고. 맞습니다. 인사는 해야지. 의조 선수는 또 이쪽엔 다 알진 못하잖아. 그치? 네.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황의조라고 합니다. 뭐 이렇게 짧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 리스트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아니 근데 너 키가 더 큰 것 같다. 근데 네? 키가 비싼 신발 신어서 그럴까? 어? 키가 더 큰 것 같아. 저요? 좀 컸어요. 야 형님 진짜 작년에 여기 와서 5대회 할 때야 우리 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. 안녕하세요. 축구선수 황의조입니다. 뭐 올해 이렇게 짧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곳에서 뛰게 됐는데 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팀에 좀 명성에 맞는 그런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할 거고 팬분들과 또 선수들과 또 코칭 스태프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. 경기 감각에 대한 부분이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.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고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었고 또 그 선택이 서울이라는 팀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. 일단 뭐 인사할 시간이 짧아서 그냥 뭐 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만 인사했었는데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훈련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뭐 옛날 총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축구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또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. 상암이라는 경기장에서 팬분들을 만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면서 팬분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기대되고 좀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. 한 6년 전이라고 기억하는 것 같은데 뭐 그때 당시에는 저는 신인이었고 되게 무서운 감독님이셨어요. 개인적으로 정말 혼도 많이 나면서 축구를 많이 배웠었는데 축구적으로도 또 좀 한 사람으로서도 좀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프로 생활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싶어요. 목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FC 서울이라는 명문팀에 걸맞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게 최대한 도우는 거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서 뭐 저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정말 원하는 위치까지 잘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정말 FC 서울이라는 팀에서 6개월간 뛰게 됐는데 선수들 또 팬분들 또 기대하시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경기장에도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서울이라는 팀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저 역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기장에서 봬요.